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최희철입니다. 이태훈의 베이직 베이스 입문편 제2강 12번째 시간이고요. 책은 4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피크를 사용하는 주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이 피크를 쥘 때는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살짝 겹친 다음에 그 사이에 이렇게 피크를 끼우듯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피크를 너무 세게 잡으면은 손의 피로도가 되게 심하고, 그다음에 너무 느슨하게 주면은 치다가 이렇게 피크가 밖으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세기로 피크를 쥐어 주셔야 돼요. 자, 자세한 모양은 사진을 참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피크하고 줄의 각도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지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줄과 피크가 이렇게 평행한, 지금 평행하게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지금 피크가 줄에 닿는 소리가 최대한 적겠죠. 평행하게 피크를 주면. 자, 근데 여기서 피크를 약간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주면은 피크가 줄에 이렇게 쓸리는 소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좀더 거칠고 단단한 소리가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각도를 이렇게 연주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연주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주 포인트 2번. 2번을 보시게 되면요. 1, 2, 3, 4 소절은 모두 다운 피킹으로 연주를 하게 돼 있어요. 다운 피킹은 말 그대로 다운.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 6, 7, 8 소절은 다운과 업피킹,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하게 돼요. 다운피킹은 중력 방향으로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별로 힘이 들지 않은데, 업피킹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팔을 들어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운피킹보다 조금 더 세게 연주를 해야 음량이 비슷하게 나와요. 이거는 뭐 기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업은 약간 세게 연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